일단은 아셔야 될 게 그 순서가 스윙의 순서? 네.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순서요? 일반 스윙의 순서가 공중으로 라켓을 일단 뻗는다. 뻗는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백스윙을 한다. 백스윙을 한다. 네. 1번. 네. 그 다음에 나간다. 나간다. 네. 잘 맞춘다. 맞춘다. 냅둔다. 냅둔다. 지금은 8번 스윙은 돼요. 보니까 이런 것도 어디서 봤어. 봐가지고 네. 손목을 잘 넘겨. 네. 네. 근데 넘기는 게 추가되면 안 돼요. 그래서 8번 스윙을 오늘 없앨 거예요. 아, 없애고. 없애고. 네. 백스윙하고 임팩트까지만 가져가요. 아, 임팩트. 네. 임팩트를 아주 강하게 주면 헤드가 흔들릴 거거든요. 보세요. 보이나요? 이런 거 없어요. 네, 맞춰볼게요. 제가 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저요? 먼저 주는 타입이요. 아, 먼저. 힘을 자꾸 네. 얘가 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엄청 수건을 뻗어주고 와야 되는데 아... 왜 뻗다 마냐? 어, 이거다. 아니야, 뭘. 그걸 한 번에. 뺐다가. 사실 애매해. 락시 이상한가? 힘 뺐는데? 락시. 아, 괜찮은데? 예, 네, 어제 났습니다, 아까. 예. 왜 그러세요? 본인. 아니, 공이 여기 있으면은. 네. 여기까지 마지막에만. 네. 힘 전달을 하면 되지. 네. 왜 지게 먼저 힘을 주고 오냐고. 여기서부터 제가 힘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오바야, 사실. 아. 근데 여기서는 주고 있어. 아. 그러니까 못 나가지. 가게 냅둬야지. 얘가, 오케이? 얘가 나갔다가 와야 되는 거야. 나갔다 온다. 나갔다 온다. 푸시할 때 왜 안 되냐면. 잡는 게 너무. 아니, 잡는 건 괜찮아. 네. 근데 왜 여기서, 왜 여기까지만 멈춰서. 잡냐, 이거야. 이 각도를 좀 더 죽이면 어떻게 돼? 아, 갔다 좀, 오네? 네, 갔다 오네. 그럼 이것도 이 각도만 좀 더 오른쪽 방향으로 눌러주면. 아. 좀더 손목 벗게. 공이 옆에 있으면 라켓 면이 어떻게 나와야 돼? 라켓 옆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나와. 네. 아, 오케이. 네. 좋아요. 붙지 마, 붙지 마. 가지도 마. 뭐 아. 그래 그거야. 손만 가면 되잖아. 다시. 가지 마. 뭐라고? 아. 마음 못해. 공 가지 마. 손만 보내봐, 손만, 옆면으로. 공간 만들고, 뛰어갈 수 있는 공간 만들고, 많이 가지 말고, 그치? 오,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아. 얘가 갔다 돌아오게 하려면 네. 얘한테 가장 강한 반발력을 내게 손목 강한 꺾어줘야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손목 운동인 거야. 네. 근데 여기서 쥐는 것도 플러스가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힘 빼야 될 것 같습니다. 힘 빼야 돼. 네. 힘 빼고 해볼게요. 진짜 대충. 또 안 믿으시니까. 네. 불쌍하시고 해볼게요. 네. 빼고. 멀리 가네. 네. 세게 쳐볼게요. 네. 더 멀리 가네? 그럼 어떤 차이가 지금은? 라켓을 더 세게 쥐고 안 쥐고? 맞아요. 그러면 네. 여성 이제 동호인 회원분들한테는 그냥 이제 백클리어가 멀리 안 나가면 그 공간만 많이 만들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남성분들 이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스윙만 잡으세요 하면 저 정도 치는 거. 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네. 이거 되면 이제 기분 좋게 마무리. 딱. 이렇게 올게요. 네. 자, 일단은.